자, 1과 지난 시간에 팝 퀴즈 숙제 풀이하고 나서 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어휘 파트에 팝 퀴즈가 있었는데요. 10쪽에. 오케이. 다음 짝지어진 단어가 보기와 같은 관계가 되도록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읽고 뜻. 그래서, 보호하다. 그 다음에, 보호니까 관계는? 동사와 명사의 관계죠. 됐습니까? 그러면 액트하고 액션. 그렇죠? 도네이트하고 도네이션 하면 되겠죠? 도네이션 이건 뭐예요? 기부겠죠. 기부하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발론티어가 있으면 발론티어 오, 눈치챘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다시 돌아가 보려면, 뭐, 그 외에도 collect, collection, create, creation, educate, education, imagine, imagination, invite, invitatio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 명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 넣고, 해석하면 되겠는데, criminal이 뭐든가요? 그렇죠. 범죄자죠. 그러면, in the criminal's house의 뜻은? 그렇죠. 그 범죄자의 집에서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럼 엔젤라? 그 시제도 잘 맞췄네요. made a wish. closed 하고 made 하고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해석하면? 그렇죠. 엔젤라 closed her eyes and she made a wish.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make a shocking discovery. 그래서 뭐 충격적인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경찰이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The police made a shocking discovery in the criminal's house. 범죄자의 집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에요? 관계사죠.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끝날 거고요. 대신 뭐 하는 대시죠? 8가지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인형 속의 인형이네요. 러시아 인형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someone who is not paid for the work that they do의 뜻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누군가랍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일은 일인데 어떤 그들이 하는 일, the work that they do 이렇게 될 거고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is not paid, pay를 받지 않고 someone. 그래서 답은 volunteer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일을 하는 어떤 someone, 사람을 volunteer. 그래서 얘 뜻이 뭐 자원봉사, 지금은 자원봉사 자주. 그 외에도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다 이런 세 가지 뜻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Someone who is not paid for the work that they do. 그 다음에 similar 반대말은 뭐예요? Different죠. 그러면 similar의 뜻은 비슷한. Different는 다른. 오케이. 요거 요렇게 되는 거 눈치챘죠? 그쵸? 이거니까. All the people in the group or country who are of the similar age. 뭐, 답부터 하면 뭐예요? Generation이죠. Generation의 뜻은 뭐고? 세대란 뜻이고, All the people in a group or country who are of a similar age의 뜻은? 어디에 있는? 그렇죠. 어떤 집단이나 또는 한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랍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에 who의 선행사는 people입니다. 여기서 꾸며주는 말두 개가 이번에는 러시아 인형이 아니고요. 각각 people을 선행사로 삼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또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비슷한 연령대의라고 하면 되겠죠. Of a similar age. 이 뜻은 비슷한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 또 어떤 집단이나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집단이나 국가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세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입니까? MZ 세대인가요? 그렇죠? 저는 X 세대였고요. 90년대, 20대. 있습니까? 그런 것들 보고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팝 퀴즈. 대화 안에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요. I'm thinking about 그렇죠. Considering도 나왔고 planning to do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하네요. A가 뭐래요? Okay, 이번 주말을 위한 your plan은 what이냐고 묻고 있죠. 주말 계획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I'm thinking of visiting a science park. 그래서 나는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렇죠. 과학 뭐 과학 공원 뭐 엑스포 이런 데겠죠. 엑스포 이런 데 방문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바꿔 쓸수 있는 거 그렇죠. I am planning to visit. I am considering visiting. I'm thinking about visiting.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help you? A여서 뭐 Do you want me to? 그래서 동사. 뭐 너는 내가 뭐뭐 해주길 원하니? 그래서 pop quiz These books are are too too heavy. heavy.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to Help you carry them.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These books are too heavy to carry.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뭘 해본 겁니까? 무슨 용법? 투투용법이죠. 그래서 이 책들이 너무 무겁다. 뭐 하기에는? 운반하기에는,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워. Do you want me to help you? 너는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하니 뭐 하는 것을? 그것들 운반하는 것을. Yes, please. 그래서 B가 뭐이 대화 이후에 할 일은 A가 무거운 책을 옮기는 걸 도와주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투투용법은 뭐로 바꿔 쓸수 있잖아. 그래. Oh, these books are so heavy that I can't carry. 내가 뭘 보고 싶었냐? them 하는지 보고 싶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고 carry는 타동사니까 무순어가 있어야 완벽해진다. 그렇죠. These books are so heavy that I can't carry them. These books are too heavy. For me to carry. 여기 for me 넣을 수 있죠? 여기 넣는 for me를 보고 문법적으로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These books are too heavy for me to carry. 여기에는 them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These books are too heavy for me to carry. These books are so heavy that I can't carry them. Do you want me to help you carry? 오케이, okay. Help you carry them 돼 있으니까 내가 추가적인 얘기 뭐 하겠어요? 여기에 to help 대신에 help 해도 되죠? 그러면 carry 대신에 to carry는 되죠. 왜 help는 준사역 동사 5, 3 B 중에 하나죠. 53B가 뭔데? 사역 동사. Make, have, let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근데 help는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이 와도 된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팝 퀴즈가 더 있나?
퀴즈는 덥네.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표 표현 I'm 그렇죠. I'm thinking of 이거 의향 말하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do 그렇죠.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 넌 내가 뭐뭐 해주길 원하니? May I help you? 뭐, I'm considering doing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아 참, 그러면 미리 뿅. 웬 차가 튀어나오냐? 뿅. 뿅. 병중삼 도성중 구미중 일과 대화 미리 미리 좀 준비해 놓지 그치 셋탭니 아니고 탭 복제 너는 나는 컨닝 해야 되니까 너는 일로 오고 좀 얍삽한 이거 연결 안 할게 쑥 가는 어 멀티 화면 쌤이 컴퓨터 갖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 컴퓨터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컴퓨터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나도 잘 모르니까. 뭐 웬만한 건 알고야. 오케이. 선생님 이제 그 윈도우 블로그가 있거든. 영어로 돼 있겠지 물론. 거기 들어가서 막 뒤져봐요. 와 이런 거 새로운 기능. 베타 버전이라고 미리. 업데이트 하기 전에 사람들 뭐 이렇게 쭉 해오고 뭐 이제 이상 있으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알려주면 버그 수정하고 하는 거 있거든. 이제 페스트링이라는 그룹에 가입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받아주고 다른 사람보다 좀더 빨리 업데이트 버전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버그는 좀 있을 수 있고 대신 새로운 기능을 먼저 써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한 번씩 피드백을 해줘야 돼. 써보니까 이런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글로 써주면 걔들이 못 알아먹겠지 영어로 써서 보내줘야지 오케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가입해보세요 자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뭐 친구일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먼저 보이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어딘가에 좀 이따 형광펜 칠할 텐데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여기 또 칠하겠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했더니 거리 I'm thinking of going for a bike ride. Okay. I'm thinking of going for a bike ride. 했더니 보이가 Can I join you? 오케이 또 괜히 또 들러붙으려고 그러네 그랬더니 거리 Sure, let's meet in front of the park at 10 오케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거는 요거하고 요거의 조합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히 이과의 주요 표현이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소풍 가다 이런 거 통째로 외우라고 했었잖아 소풍 가다가 뭐였더라? 고어너 피크닉 그렇죠 고어너 피크닉 뭐뭐 휴가 가다 고어너 베케이션 이런 거 하듯이 자전거 타러 아니 뭐 알아는 둬야지 근데 많이는 안 쓰이는데 고어너 피크닉처럼 자주는 안 쓰이지만 go for a bike ride go for a bike ride 자전거 타러 가다 go for a bike ride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돼 go bike riding 이런데 go bike riding 우리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가도 되나 go for a bike ride 또는 go bike ridin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붙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몇종 세트인지 됐습니까 이거 그거니까 이것도 저게 되고 뭐 이렇게 연결도 되겠네 그 다음에 Let's meet in front of the park at 10. 요거 뭐 하기죠 이거. 그렇죠. 뭐 하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의 뜻은 너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그렇죠. 계획이니 예정이니라고 해서 생긴 건 무슨 시제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this weekend가 없고 여기에 now 같은 게 있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가 되는 거죠, 이건. 중1 때 배웠던. 근데 지금 생긴 거는 진행형 시제로 마치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처럼 보이지만
This weekend라는 near future가 와 있죠, 여기에? 네. near future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현재 진행형이 함께 사용되면 계획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말에가 왔기 때문에 해석을 여기 다시 바꿔야지 되돌아가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러니까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For this weekend. 그렇죠.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this weekend? 하고 같은 표현.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 표현이었다. 의향 묻기가 되는 거죠, 결국.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m thinking of, 아까 잘했죠. I'm thinking about도 되고 I'm considering going도 되고 여기까지는 going인데 I am planning to go. I am planning to go for a bike ride. 그래서 의향 말하기가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ounds good의 뜻은 뭐 괜찮게 들린다 이런 뜻이고 sounds에 s 붙은 이유는 이게 복수형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하다시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sound가 아니고 sounds가 된 거예요. 그럼 앞에 주어가 생략됐다는 말이고 이 앞에 뭐가 생략됐냐? it 또는 that 같은 단수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That sounds good. 그래서 That sounds good은 1, 2, 3, 4, 5 해보고 싶네. That sounds good은 1, 2, 3, 4, 5 해보면 2죠. That is good하고 같은 문법적인 구성입니다. 이 형식.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감각동사. 이 지각동사 아니야. 지각동사는 오형식에 대한 얘기고요. 감각동사 뒤에 어떤 품사가 와야 된다? 그렇죠. 어떤 시 와야 된다. 여기에 뭐 예의 부사형인 well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Okay. That sounds good. 그리고 뭐 여기에 생략된 것은 going for a bike ride this weekend sounds good이 되는 거죠. 이번 주말에 자전거 타러 가는 것은 괜찮게 들린다. 그래서 going for a bike ride this weekend sounds good. 그 다음에 can I join you? 뭐 하기? 요청하기죠. request.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could I join you? May I join you? Can I? Could I? May I? 3종이죠. 3종. 내가 해도 될까? 내가 너랑 같이 자전거 타러 this weekend에 가도 될까? 요청이 3종이에요? 예. 내가 해도 될까? Can I? May I? Could I? 그러면 얘 요청이 아니고 네가 아까 요청이라 그랬는데 네. 요청이 아니고 허락이죠. 됐습니까? 요청은 해줄래고요. 너는 해줄래니까 you가 들어갈 거고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an I join you? May I join you? Could I join you? 요청이 아니고 허락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당연히 된다 그러고 있고요. Let's meet. 우리 만나자. Where? In front of the park. When? At 10. 뒤에 생략된 말은 this weekend죠. 뭐 당연히. 오늘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말 10시에 어디에서 공원 앞에서 우리 뭐하자? 만나자. Let's meet. 뭐하기? 제안하기. 니까? How about meeting? 네. 또 What about meeting? 또 당연히 될 거고 또 Shall we meet? 됐습니까? Shall we meet in front of the park at 10? 문표. How about meeting이나 뭐 What about meeting이나 Shall we meet은 전부 다 물음표고요. 얘는 마침표죠. 우리 뭐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계획을 물어본 애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계획을 물어본 애는 남자고요. 언제 계획을 물어봤어요? 이번 주말 계획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번 주말에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타러 가는 거죠? 네. I'm thinking about going for a bike ride. 그랬더니 남자애도 귀가 솔깃해갖고 Can I join you?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된다 그랬고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10시에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프로그레스 체크. 먼저 얘기하는 애는 보이죠. 우리 보이가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됐습니까? 그거라 했죠. 의향 묻기.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고려하는 중이다. 뭐 하러 가는 거? 자전거 타러 가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한 애가 I'm thinking of going for a bike ride. I'm going to go for a bike ride. I'm planning to go for a bike ride. 많은 표현들. I'm considering going. 동명사 형태, 전치사 뒤에 와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랬더니 괜찮게 들리고 나도 같이 해도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may I join you? Could I join you? Sounds good. 오케이,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만나자 어디서? 몇 시에 그 말이 나오죠? 제안하기. 그래서 sure. Okay, let's meet in front of the park at 10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뭐 남자 아이는 주말에 자전거 타러 갈 계획이었다 하면 안 되고요. 여자 아이가 그럴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남자 아이도 관심을 보였고요. 같이 해도 될까 허락을 받았고요. 된다 해서. 10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서 언제? 이번 주말 10시에 자전거 타기 시작하겠죠. 공원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맨과 워먼이니까 어른들의 대화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 위에는 친구 관계였던 것 같고요. 오케이. 먼저 맨이 대화를 시작하네요. 이름이 나온지도 생각하면서 가볼까요?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아침 식사 얘기를 하니까 둘이 뭐 남남은 아니겠죠. 부부겠죠. 됐습니까? 아들과 엄마인가? 부부 관계 같은데요. 만약에 아들과 엄마라면 여기에 BW라고 돼 있겠지. 그렇죠? 근데 M, man이고 woman이니까 부부인 것 같아요.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어른 남자를 보통 대화에서 M으로 하고, 어른 여자 W, woman. 그랬더니 여자가 Sure, oh, we don't have any eggs. 그랬더니 남편이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이러고 있죠. 어디에 형광펜치를 할지 한번 봤나요? Can you have pancakes for breakfast? Sure, oh, we don't have any eggs.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오케이, 그랬더니 와이프가 Thanks, Mike. 남편 이름이 마이크네요.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그랬더니 Sure. 됐습니까? 그래서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에서는 이거죠. 일단 됐습니까?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그리고 뭐 아침 식사로서 이런 거할때 전치사. 뭐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 for dinner, for breakfast 전치사 for 쓴다는 거 이거 종종 물어보니까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don't have any eggs. any에 대한 얘기 정상이냐 특별한 경우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보이죠? 뭐? Do you want me to go? 됐습니까? to the store and get some. and하고 get 사이에 뭔 일이 나왔고 some 뒤에도 뭔 일이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Can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뭐 Can you ge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Sure. 됐습니까? 뭐 내용 파악에서 이제 팬케이크 만들려면 뭐 어떤 재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도 뭐 다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몇 가지 재료는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we have pancake for breakfast? 의 뜻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팬케이크를
왜 때문에 아침 식사로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Breakfast는 what이지만 for breakfast 왜 먹을 건데 아침 식사로서 why에 대한 대답. For breakfast는 what the reason?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도? Hey. 그러니까 for를 붙였나봐요. 아침 식사를 위해서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뭐뭐 해도 될까라고, 이거 사실은 뭐다? 이것도 이게 또 제한하기죠. 자주 쓰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let's have pancakes for breakfast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Shall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됐습니까? How about having pancakes for breakfas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보통은 shall we 썼을 텐데, 좀 특이하게 can we를 쓴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y는 스페셜한 경우야, 뭐야, exceptional한 경우야, usual한 경우야? exceptional 하니까 예외적이죠, 그쵸? usual한 경우죠? 됐습니까? any는 뭐하고 친하다? not 또는 물음표와 친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뭐가 보이게 됐고, not any가 보이니까 we have no x 하고 갔죠. 달걀이 없다. 됐습니까? we have no x, we don't have any x. 그래서 이과의 주요 표현 됐습니까? 도움을 주겠다. 됐습니까? 뭐 해석은 너는 원하냐? 누가 뭐 하기를? 내가 가기를. Do you want me to go? 어디로? 가게로. And 여기 생략된 말은 you get some. 요게 생략됐죠. Do you want me to go? And do you want me to get? 넌 내가 갔으면 좋겠니? 내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니? 이거잖아요. Do you want me to go? Do you want me to get?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do you want me to get some X죠. 됐습니까? 물음표랑 얘랑 썼네? 당연히 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Yes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some도 좀 다뤄야 되겠죠. get any가 아니고 get some x.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do you want me to get some x? 넌 내가 가게에 가서 달걀을 좀, 뭐 여기에 buy를 써도 상관없겠죠. 가게에 가서 그냥 들고 오진 않을 테니까 buy some. 이렇게 get이 buy 대신 많이 쓰입니다. 사오기를 원하니. Thanks, Mike.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너는 블루베리 시럽도 또한 사올 수 있겠니? 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 캔은 오케이, 그렇죠. 요청이죠. 그러니까 will you get, can you get, would you get, could you get? 됐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4종 세트죠. Will you get some blueberry syrup too? Would you get some blueberry syrup too? Could you get some blueberry syrup too? Can you get some blueberry syrup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도와주겠다. Do you want me to고요. 도와달라. Can you get? 됐습니까? Sure. 물론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은 아침 먹기 전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팬케이크 먹자고 제안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이름은 나오죠? 남자 이름은 마이크였죠. 마이크가 우리 아침 식사로서 팬케이크 먹을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Can we hav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동의했고요. 제안하는 거에. Shall we? 라는 질문에 대한 Shall we have? 에 대해서 sure. 근데 재료가 한 가지가 모자라요. 달걀이 없습니다. We don't have any eggs. 그래서 가서 좀 달걀 좀 사오기를 원하니? 라고 도와주겠다. Do you want me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고맙다고 당연히 할 거고, 추가적으로 뭐도 좀 사올 수 있겠니?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그래서 남자가 스토어에 가서 사와야 될 거는 몇 가지고? 두 가지. 뭐하고 뭐? 달걀과 블루베리 시럽.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뭐또 추가적으로 내용 파악할 건 없죠. 집에 없는 재료 달걀이었다. 뭐 만드는데 필요했다? 팬케이크. 팬케이크는 왜? 뭐 먹으려고? 아침 먹으려고. 됐습니까? 블루베리 시럽을 곁들여서 먹을 예정이다. 오케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됐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더라? 마이크 맨이 얘기한 거죠. 여자 이름 안 나오고 이제 워먼이 대답합니다. 거기서 좋다 그러고 재료 한 가지가 없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we have no eggs. We don't have any eggs.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가서 좀 사오기를 원하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Okay.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do you want me to get some eggs? Okay. 사오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뭐 고맙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고맙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뭐도 좀 사와줄 수 있겠니? 블루베리 시럽도 사와줄 수 있겠니? 나옵니다. 그래서 Thanks, Mike.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그랬더니 물론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Sur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했어. 마지막 마무리. 어디에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What did you say to him? A boy is standing in front of the door. He is carrying a big box.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What did you say to the boy? What did you say to the boy?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그렇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과에서 중요 표현으로 배운 거. He want to open the door. 그렇지. For you. Do you want me to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질문 마지막에 What did you say to the bo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과의 주요 표현으로선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라고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s standing은 진행형이고 계획입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진행형이죠. 서 있는 중이다. 어디에? 문 앞에. 여기도 또 진행형입니다. 계획 아니고요. 옮기는 중이다. What? Big box를. 커다란 상자를 옮기는 중입니다.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너는 그를 위해서 for him. 문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뭐라 할끼고? To the boy.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너를 위해 내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묻겠지요. 됐습니까? 야,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이 중요하죠. Do you want me to open? 오케이.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뭐 want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서 있는 중이래. Okay. Where? In front of a door. 처음 나왔으니까 a door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문이니까 the door로 바뀌죠. Okay. 그래서 옮기고 있는 중이죠. He's carrying a big box. What is he carrying? What is he doing? He's carrying a big box. Okay. 그래서 너는 원하죠. 뭐한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그래서 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니? The man, boy. Yeah. What would you say to the boy? 그래서 뭐라고 할 거다?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깔끔하게 대화 파트 끝났고요. 자, 이제 문법 파트입니다. 오케이. 학교에서 했나요? 했겠네. 다 끝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배웠습니까? 뭐 제가 설명하고 한 거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설명한 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완만 관계사절에서 관계사 문법에서 그렇죠 명사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관계 그 선행사를 지가 잡아먹었기 때문이고요. 잡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명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뭐였기 때문에 더 띵이나 더 띵스 였기 때문에 더 띵스 위치를 통째로 와스로 바꿔 쓸수 있어서 유일한 관계사에서 그렇죠 유일한 명사절이죠. 그래서 다른 관계사는 전부 다 내가 이런 식으로 the thing which you said 이런 식으로 끊을 네가 말했던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만 길어봤자라고 얘기 못합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암만 길어봤자 it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thing which you said 네가 말했던 거 다시 말해 그것. 됐습니까? 그럼 요게 요렇게 싹 지워져 버리고 뭐가 되니까 what이 되니까 what you said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it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it이 된다는 얘기는 관계사 what은 명사절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It can change the world.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거 뭐? What you do today.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것. 됐습니까? 하는 일. 뭐 해도 되고요. 그래서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 which, that 같은 걸로. The thing which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일 이런 거 What you do today 이런 거 서술형으로 단순 문제 있죠. 단순한 서술형 문제 What you do today 그래서 이거 뭐또 다른 방식으로 이 자리에 that을 써놓고 That you do today 이런 식으로 했고 맞냐 틀렸나도 많이 합니다. That은 들리가 없다. 왜냐하면 you do the thing You do the thing. 네가 그거 한다. The thing 자리가 있죠. The thing 자리가 있는데 없다는 건 좀비를 때려잡았단 얘기고. 그렇죠. 좀비 때려잡는 문법은 접속사 문법이야. 관계사 문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관계사 what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이 이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뭘 하는지 알죠. 그래서 지금 뭐한 거야? 내가 지금 이건가요? 이건가요? 물어본 이유가 그렇죠.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죠. 만약에 이게 내가 오늘 뭘 하는지 모르면 뭐 더하기 뭐가 되냐 하면요. What do I do? What do you do? 너 오늘 뭐 하냐? 너 바꿀 수 있다. 세상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뭐 하냐? 네가 오늘 뭐 하냐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가 아니고요. 네가 오늘 하는 것이죠, 그냥. 전혀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의문사라고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밑에 이거는 우리말 먼저 잘라보면 누가 우리 가족은 그 다음에 무엇을 뭐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디로? 멕시코만으로 뭐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모았던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모았었다부터 만들면 we collected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았었다고 하시면 we collected the things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뜻은 우리가 그 물건들을 모았었다라는 건데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모았었던 물건들 하고 싶으면 요게 요렇게 이동하고
선행사 자리에 가겠죠. The things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하려 그러면 지금 the things가 있고 뒤에 we collected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하죠. 무슨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근데 얘까지 없어졌어. 갑자기. 그럼 문법적으로 뭐가 사라졌다? 선행사가 사라졌단 말은 지금 얘 없이도 무슨 절이라 해야 된다? 명사절이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원래 관계사절이었는데 그냥 형용사 역할만 하는 놈한테 갑자기 명사 좀비를 때려잡았죠. 좀비가 때려잡은 상태에서 명사가 되려면 그때 쓸수 있는 건 뭐다? What we collected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다 붙여놨죠? 그래서 누가? Our family가 drove. Where? For Mexico. Why? We collected.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이 모았던 게 단수겠어? 복수겠어?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The things, which, that 생략.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The things라는 명사가 잡아먹혀 버렸어.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사. 있습니까? What을 써야 된다. 그리고 얘들이 뭘 모았는지 몰라? 우리가 뭘 모았지?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물음표 할 내용이 아닌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의문사가 아니다. Okay, what did we collect? 하고 합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모았었지를 운반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미와 형태,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과 다르죠? 저 얘들은 무슨 절을 구성한다? 그렇죠. 얘들은 형용사 절을 구성하죠. 하지만 what은 무슨 절을, 명사 절을 구성하고 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 때려잡았다? 그렇죠. 좀비를 때려잡은 건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라는 문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what은 the thing 또는 the things라는 명사를 자기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절이 될 수밖에 없다. 암만 길어봤자 it이나 또는 they 같은 걸로 바꿔 된 뭐뭐 물론 뭐 목적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암만 길어봤자 it이나 to deliver them으로 바꿔 쓸수 있죠. to deliver them. 오케이. 저리가. them이 되기 때문에 얘는 it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고 it can change the world.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to deliver them,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라고 하며 the things, the thing, which, that 등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나한테 말해 달라 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네가 왜 여기죠, 이건?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경계 이런 걸 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네가 왜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내용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석해 보면 나한테 좀 말해 달라 그랬는데 네가 하고 싶은 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얘가 요 부분에 있어서 1, 2, 3, 4, 5를 진행해 보면 Tell me what you want to do에 1, 2, 3, 4, 5를 진행해 보면 4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 그럴 거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직접 목적어를 하잖아. 그럼 목적어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경계에 있는 거야. 야,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네가 왜 여기가 아니라 치자.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하고 싶은 걸다잘 알고 있다. 치자. 지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말해달라라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요렇게 바꿔도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케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한테 말해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무엇을 네가 하고 싶은지 나한테 말해달라 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나한테 말해달라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 이걸 가지고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를 만약에 이런 예문 가지고 내면 그러면 말이 많아지는 거야.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 있다 치면, 그래서 어떻게 또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얘는 요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뒤에 요렇게 생긴 거 왔죠? 그렇죠? 여기 쉼표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되는 거죠. Which도 되고요. Please tell me the thing which you want to do, that you want to do, the thing you want to do.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다. 어쨌든 the thing을 배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아까 전에 이 자리에 that을 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거꾸로 the thing을 뱉어놓고 여기에다가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이 자리에는 what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Okay. You want to do the thing 할 수 있기 때문에 do the thing 할 수 있죠. The thing 할 수, do the thing 할 수 있는 the thing이었다는 얘기는 좀비가 때려잡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관계사 문법을 써야 되는데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that은 될 리가 없다. 불완전하다.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that은 안 된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뭐다? 여기에 the thing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었다. 요렇게 the thing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었으니까 불완전하니까 that은 안 돼. 요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는 문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at Judy bought yesterday it was the pink bag. 그거는 분홍색 가방이었어. 그거 뭐 주디가 어제 샀던 것.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뭔지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쭉 가고 쏙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The thing was the pink bag 더하기 Judy bought the thing yesterday. Judy bought it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비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는 관계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어?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at 같은 건 될 리가 없다. 거꾸로 여기에 that을 써서도 안 된다. 왜냐면 Judy bought the thing 할 수 있는데 없어졌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의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 다 해? 얘가 하는 역할 주목보 하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it was pizza 하고 있는 거죠. 그거 pizza였어. 그거 뭐? 위. 그렇죠. 우리가 점심으로 먹었던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는 스쿼시 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여기에 플레잉이 있는 이유는 플레이 사커라는 표현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왜 네가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 I can understand what he's talk, what he's talking about. 나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알죠. 내가 만약에 what he's talking about을 can't understand라면 여긴 당연히 물음표 붙여야 되고, 이거는 지금 그렇죠. 뭐, I can't understand였다면 뭐 더하기? I can't understand 더하기 그렇죠. What is he talking about 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 사람 뭐라고 있냐, 나는 이해가 안 돼. 여기 있으려면 나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지 물음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으로 먹었던 건 피자였어. 오케이. We had the thing for dinner, for lunch. 됐습니까? We had 뭐, we had it for, 뭐, it이나 the thing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없단 얘기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that은 안 된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을 겉 만드는 what을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는 스쿼시 플레이하기 즐기는 것이다. Playing. 그래서 Scott enjoys playing the thing. 할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걸겉 만들려 그러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아닌 what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말하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어? Talking about. I can understand the thing. He is talking about the 그렇지. The thing 들어갈 자리에 없으니까 좀비 제거됐고 관계사 문법이고 불완전하니까 w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that을 써야 되냐, what을 써야 되냐 궁금할 때 요렇게 잘라서 보면서 요렇게 잘라서 보면서 요렇게 잘라서 보면서 we had the thing. Scott enjoys playing the thing. He is talking about the thing. 할수 있는데 다 없어. 그럼 what을 써야 되지? that을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얘기가 뭐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접속사 that까지도 같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관계사 what과 관계사 that을 했는데 뭐 우리가 미리 여기에 설명한 거를 쭉뭐 주저주저 설명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얘는 그냥 형용사 들이라는 거. 그래서 관계사 that은 뭐가 필요하다? 대답해. 선행사가 필요한 거죠. 명사 역할을 하는. 그래야지 완전한 어떤 문장 속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어떤 씨만 가지고 문장이 구성이 안 돼요. 명사가 있어줘야지만 문장을 비로소 만들 수 있기 시작한 거죠. 왜? 명사가 주목보를 하니까. 맞습니까? 주목보 플러스 동사를 보고 문장의 주요 4대 구성 요소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그게 필요 없다. What은. 불완전하지만 더띵을 넣을 자리가 있지만 없으며 것이 되는 자리에 선행사가 없는 자리에는 that이 아닌 what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되면서 that은 형용사절 역할을 하니까 앞에 뭐가 필요하다? 선행사, 명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what은 선행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을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필요 없다 이러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선행사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없어야 한다. 이게 좀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관계사 what, 의문사 what 뭐 이런 거 말고요. 관계사 what 앞에는 끊어읽기 할때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 하고 앞에 명사가 하나 득하니 있으면 이 자리에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뭐 the bag 이런 게 있는데 the bag what he what Judy bought yesterday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the bag that Judy bought yesterday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e watched the movie that was very interesting. 끊어있게 보면 누가다? 그렇죠. 그 다음에 movie는 movie인데 어떤? that was very interesting이었던. 뭐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했지? 그냥 이러면 될 텐데. We watched a very interesting movie 해도 될 걸. 오케이, 요거 보이죠? 그쵸? 얘는 생략할 수 없지만 요게 생략할 수 있는데 얘만 남으면 여기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싶은 건 그것보다는 A movie라는 선행사 명사가 존재하니까 꾸미는 말은 이 자리에 what 같은 걸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나는 what을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난 what을 꼭 써야만 되겠어. 그럼 과감하게 We watched what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냥 we watched what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우 재미있는 걸 봤었다 이런 건데 그게 책인지 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놔둬야 되겠고 그러니까 what을 쓰기보다는 뭘 쓰는 게 맞겠다.
대시나 위치 같은 걸 쓰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반면에 show me what is in your right h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보여달라 그랬어. 뭐를? 네 오른손 안에 있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show it to me 이 말이죠.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1, 2, 3, 4, 5 했더니 4니까 몇로 바꿀 수밖에 없어. 그래서 show it to me인 거죠. show it to me. 그거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이 자리에 show me that is in your right hand 하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at을 꼭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뭘 더? thing을 넣어줘라. 됐습니까? 이래야지 다시 동그라미로 바뀌겠죠. show me that the thing that is in your right hand 이렇게 해주면 맞는데 show me that is in your right hand 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the thing is, the thing 자리 여기 있는데 the thing 자체가 없죠? 그러면 관계사 문법이다. 그런데 명사 역할을 하려면 뭐를 써야 되겠다? what을 써줘야 되겠다. 이 자리에는.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어려운 거 없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접속사 although. 이거는 한 지 좀 더 됐죠? 그쵸? 이거 하고 나서 what 했죠? 오케이. 접속사 although 이미 배운 적 있고 뭐라 그랬냐?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라는 거 맨날 뭐 저도 배울 때 맨날 기억나는 게 이 얘기지만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어떤 의미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뭔가 의외의 일. 뭐 이랬으면 그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 그렇죠? 그럼 뭐 축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축구를 한대. 그럼 그런 상황에 쓰는 게 although. 됐습니까? 자, 먼저 여기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 although랑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접속사를 알아야 돼. 됐습니까? 그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although를 안 쓰고 똑같은 의미를 하고 싶으면 although를 지우고 대신 be로 시작하는 뭘 쓰면 되죠. 근데 그 위치는 달라지죠. 오케이. although를 쓰는 위치에 although가 들어갈 위치하고 although를 지우고 be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들어갈 위치는 다르죠. 됐습니까? 그걸 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모두 시험 문제에 나올 거냐면요. 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오케이. because를 쓸 자리하고 because of를 써야 할 자리가 다르다는 거 배운 적 있었어요. 뭐가 다르죠? 그렇죠. because는 뒤에 누가다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because of 뒤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유의 부사 절이고 얘는 이유의 부사 구라 그러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접속사라 그랬고 because of를 보고는 전치사라 그랬어. 여기도 양보의 부사 절이 있고 양보의 부사 구가 있어. 그러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누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although를 쓰면 돼. although 뒤에 뭐 although I was sick 내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줘. 그것처럼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although the heavy rain 하면 틀려. although 말고 전치사를 써야 돼. 됐습니까? 그 녀석이 밑에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 안 했습니까? 했죠. 그렇죠? despite, in spite of 뭐 이런 거 했을 건데요. 오케이. 그런 것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although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치사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구분해야 된다. 마치 because 들어갈 자리에 because of 쓰면 안 되고 거꾸로 because of를 써야 되는데 because 쓰면 안 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할 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게 있었죠. 뭔데? as since 있었고 이거는 기억 잘 안 날걸? 오케이.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게 있었어.
due to 가장 대표적인 due to you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10대 다죠. 그대로 그냥 얼도가 없으며 그들은 10대다. 그들은 실제로 세상에 변화를 일으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으켰다 라고 하라고 일으켜 왔다 이러니까 우리말에 없는 시제 좀 억지스럽잖아 해석이 됐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들은 실제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다 대신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네요. have made가 뭐지? have plus pp 현재 완료. 자 어쨌든 다시 여기서는 뭐 현재 완료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얼도가 왜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들은 10대 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다. 자 그럼 10대면 뭐 10대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게 이걸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로 적당한 건 그렇죠. 그들은 10대 다에서 다자를 떼버리고 비록 그들은 10대이지만 이라는 의미의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only를 넣어서 더더욱 더 얘를 더 뒤로 또는 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낌이 되게 뭐 they are teenagers 보다는 they are only teenagers 애기들 꼴랑 10대? 뭐 이런 느낌이잖아. 거기다 although를 넣으니까 뒤에 나오는 게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only를 넣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have plus pp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 느낌이죠. 오케이.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actually 이건 알아둬야 될 단어죠. 이번에 they have actually made. 그들이 실질적으로 made 해왔다. 무엇을 a big difference를 뭐 big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겠죠. 큰 변화를 일으켜 왔다 in the world 세상에. 오케이 make a difference는 뭐 다름을 만들다 이렇게 이상하게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랬어. 오케이 그래서 큰 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they는 뭐 대신 왔냐? teenagers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얼도 대신 딴 거 쓰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좀 짧은 거 하고 싶으면 뭐 일단 도우도 있죠. 그 다음에 even 도우도 있고요. even if는 여기 들어가긴 조금 애매해. 뜻은 비슷한데 이렇게 even if는 약간 뭐 실제가 아닌 걸 가지고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그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이 10대가 아닌데 만약 그들이 10대라고 치더라도 너무 늙어 보인다. 10대가 아닌 사람들한테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할 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even if는 들어가면 그러니까 even if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even if의 뜻도 심지어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슷한 해석은 해석상 비슷해. 근데 이 자리에 even if를 쓰면 뭐가 돼버리냐 그들이 10대가 아닌데 비록 10대라고 치더라도 란 뜻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even if는 안 돼. 네. 그래서 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나 even 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although든 though든 even though든 다 꼴보기 싫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다? 여기에 접속사를 생략해 버린다면 여기에다가 but를 넣는다 이거 되는 거죠. They are only teenagers but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although하고 but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격은 다른 접속사니까 위치도 달라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although we started small 우리가 비록 뭐 아주 소박하게 작게 시작했지만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small의 반대말 big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말 사이에
although라는 접속사를 써서 표현하면 좋죠. 우리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야.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됐습니까? 뭐 we started small, but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뭐가 보인다? 요렇게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죠? 선생님이 어떻게 뭐 어느 부분에 요런 땅콩 그림 그리는지 알죠? 주어, 동사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전치사 자리다? 접속사 자리다?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다가오고 누가 다가온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사용됐으니까 양보의 부사 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설명입니다.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의 접속사다. 접속사니까 이어서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다는 얘기 나올 거고요.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은 although I was sick I 뭐 went to school 이런 식으로. 그래서 although I was sick I went to school 할 수도 있고 I went to school although I was sick 할 수도 있다. but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but을 사용했을 때는 또 얘가 지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는 부분이 although가로 시작할 수도 있고 although를 중간에 넣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다 얘가 뭐기 때문이다? 무슨 절이기 때문이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속사, but도 접속사인데? 그쵸? 근데 but은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 등위 접속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 이동이 걔는 안 돼. 하지만 although 같은 녀석은 종속 접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이동은 가능하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although로 시작했으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쉼표를 써줘야 돼요. 하지만 although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쉼표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although가 시작되면서 어떤 요렇게 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쉼표는 여기서 끊어라 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어떤 의미가 마무리됐으니까 쉼표를 해주고 새로운 의미를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although가 그 역할을 이미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쉼표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비록 내가 피곤했지만 나는 일을 마무리했다. 나는 일을 마무리했다? 비록 내가 피곤했지만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I finished the work although I was very tired.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네. They play soccer outside. 그들은 밖에서 축구했다. Although it rained a lot. 어찌 비가 내렸지만? 비가 내렸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지나갔고요. Okay. 이렇게 이렇게 말이 되는 시제죠.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문법이 나오면 연달아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죠. 접속사 하면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니까 시제일치. 시제일치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렇죠. 말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거. Okay. 그래서 여기 과거에 축구했고 과거에 비가 많이 내렸고 같은 순간이겠죠. Okay.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쉼표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에 문장은 주절이 시작 또 다른 주어 동사 이 부분이 주절인데요.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 종속절이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쉼표를 해줘야 되고 although가 뒤로 갔을 때는 해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합니다. although와 비슷한 의미의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뭐 although하고 don은 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although가 좀 더 formal한 표현이란 말이야. formal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though는 informal한 표현이다. formal하지 않은 표현이다. formal, informal 됐습니까? formal의 뜻은 격식을 차리는 정식적인 이란 뜻이겠고 informal은 비정식적인 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이제 do에 대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although하고 똑같다는 얘기 한 거고요. although가 1번 뜻이 있다. although하고 똑같다. do가 2번 뜻이 있다. 오케이. 2번 뜻은 뭐냐. 의미는 but하고 똑같은데 쓰는 위치는 어디다? 문장 뒤에 쓴단 말이야. 문장 뒤에 써서 but처럼 해석하란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쌤?
도의 두 번째 뜻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2번 뜻은 이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품사를 보면 부사라고 나와 있어요. 접속사가 아니고요. 오케이. Our team lost. It was a good game though. Our team lost. It was a good game though. 오케이. 자, 이 도가 하는 역할을 잘 관찰해 보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다가 Our team lost, but it was a good game. 이런 느낌이죠. 그쵸? 자, 지금 1번 뜻의 do는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야. 접속사라서 Though our team lost, 쉼표, it was a good game. 이때 although하고 똑같은 접속사로서의 do란 말이야. 근데 2번 뜻은 부사래, 부사. 부사니까 뒤에 이런 거 넣지 못하죠. 그리고 해석은 우리 팀 졌어요. 좋은 게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란 말이야. 그러나 좋은 게임이었어요. 그러나 됐습니까? 부사로도 쓰인다. 됐습니까? but 같은 느낌인데 접속사 but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앞에 오죠. 얘는 부사니까 문장 끝에다가 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They're very different, though they did seem to get on well when they met. They're very different, though they did seem to get on well when they met. And was fond of Tim, though he often annoyed her. And was fond of Tim, though he often annoyed her. And liked Tim, though he often annoyed her. 이거죠. And liked, 이게 like의 뜻이에요. Be fond of, like. 좋아했다. 비록 그는 그녀를 자주 짜증나게 했지만, annoyed 시켰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쉼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 쉼표를 쓰지 않는 겁니다. 뭐, 얘를 앞으로 먼저 보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the, Tom, often annoyed and 쉼표, she was fond of him.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게 접속사, although하고 똑같은 거로서의 도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요거 but의 뜻이 있는데 쓰는 위치는 다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 보여주네요. 오케이, 여기 보면 요 부분 해서 리암은 어리대죠. 그쵸?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가 나오겠습니까? 어리지만 뭘 해냈다는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쵸? 뭔가 좋은 게 나오겠죠. 그쵸? 뭐가 나오는지 볼까? He's very smart. 똑똑하다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록 리암은 어리지만 매우 똑똑하다. 읽어볼까요? Okay, Liam is young, but he is very smart. 또는 Liam is young. 그 다음 마침표. He is very smart, though.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but 대신 사용된 do인데 위치는 끝에 간 거. 됐습니까? I think that he's from Britain.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영국 출신인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잘 확신하지는 못해.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Okay, do를 안 쓰고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요? I think he's from Britain, but I'm not sure. 하고 같은 의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생긴 건 똑같지만 역할은 달라. 얘는 뒤에 누가다가 나올 수 있는 접속사고 얘는 그냥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though 뭐 사실에 초점을 두는 표현으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같다 라고 하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n though Anne grew up on the coast, she can't swim well. Coast 하면 뭐 바닷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N grew up on the coast만 해석하면 N은 바닷가에서 성장했다. But she can't swim well. But 안 쓰고 싶어. 그럼 뭐 여기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거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과거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사실이고 현재 무능력이죠. 됐습니까? 사실이니까 뭐. 자, 그 다음에 even if는 오케이. 가정의 초점을 아닌데 그렇다고 치자.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렇다 치자. 그렇더라도 그건 너무하잖아 이런 느낌. 예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건데요. Even if I should fail, I would try again.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실패한다죠. 이것만 해석하면 뭐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난 실패해야만 한다겠지만 어쨌든 뭐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내가 실패한다 쳐다 시작. 그렇더라도 나는 다시 한번더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 아까 설명했을 때 although랑 though랑 even though는 막 바꿔 껴도 되지만 even if는 조금 다르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직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even if는 미발생한 일이란 말이야. 미발생한 일을 발생했다 치더라도 일 때는 even if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좀 이따가 뭐라 그럴까 뭐 서울에 도착한다.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뭐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근데 뭐 서로 길이 엇갈려 갖고 못 만난다고 치더라도 전화기가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만나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만약 그렇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는 안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떻게 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때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실패하는 거. 다시 해보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났다 치더라도 내가 실패한다라는 표현이 왔는데 내가 아직 실패 안 했는데 미래에 실패한다 치더라도 나는 다시 한번더 노력해서 try 시도해 볼 거야. 그게 even if가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초점을 둔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미발생한 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지나가 볼까요? Even if I should fail, even if I failed, I would try it agai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와요. 지금까지는 뒤에 계속해서 땅콩이 나오고 있죠. 그쵸? 오케이. 누가다. 됐습니까? 얘는 아니고요. 누가다. 계속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냥 앞만 길어봤자 it, them, him, her 밖에 안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spite와 in spite of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이거 공부할 때 하도 헷갈려갖고 despite 어떤 것, in spite 어떤 것, because of you, despite it, in spite of i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것에도 불구하고 the bad weather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the rain 이시죠. 됐습니까? 누가 다안 왔죠. 땅콩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러고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despite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we had a good time at the waterpark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그러니까 아, 난 디스파이트 꼴도 보기 싫은데. 나는 도나 얼도나 이분도 꼭 쓰고 싶은데. 그러면 although, the, although 이거 똑같은 표현 어떻게 되냐? although, the weather, 그치? was bad. 쉼표. we had a good time at the waterpark.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땅콩 그릴 수 있으니까 땅콩 그리면 여기에다가 despite를 in spite of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만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것 같아. 왔어야 되는데 됐어 놓고 맞냐 틀리냐, 또는 됐을 써야 되는데 왔어 놓고 맞냐 틀렸냐, despite 써야 되는데 얼도 써 놓고 맞냐 틀렸냐. 요령은 땅콩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까? 누가 나? 야 땅콩 그려봐 이렇게 친구들한테 설명하면 뭐래 이러겠죠. 그래서 despite it이니까 despite 쓰는 게 맞고, although나 even도 같은 건 이 자리에 언감생심 올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나쁜 날씨에도, 그 다음에 뭐 they went out, 그들이 외출했답니다. 네. 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는 죽었다 깨나도 in spite of나 despite 꼴도 보기 싫고 싫고 although를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얘 한번 쳐다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n spite of the rain 대신 쓸 수 있는 건 although it was rainy 하든지 됐습니까? 아까 얘 쳐다보라고 했죠?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although it rained 대신에 in spite of the rai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보시고요. 오케이. 드디어 왔습니다. 본문 들어가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오케이. 나와라. 이거 본문. 오케이. 셔플 풀려 있고. 두루루. 보자 보자 평 과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또 여기 있다. 3 검색 1 과 오케이. 워드 파일로 보내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린트를 못할 테니 어디 갔냐. 어? 왜 짱 박혀 있어 얘? 응? 응? 아, 여기 있네. 평. 뭐야? 뭐가 있네? 언제리 가고. 히읗, 히읗, 비읗. 오케이. 퓽, 퓽.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제목은 Teens in Action.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Teens in Action. 그래서 활약하는 10대들. 얘가 이제 활동. 이란 뜻이죠. 이 전치사 구조,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어떤 시나 어찌 시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요런 예로서는 아, 2학년 때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배웠네. 이거 볼까요? 오케이. 어떤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투란도트 할 때 썼죠. 그래서 전치사 구가 특히 이제 오브를 써서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뭐 능력자 김종국 is a man of ability, ability, ability 능력이라는 뜻의 명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처럼 활약하는 10대 할 때 전치사 in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러면 광팬이 준비하고 뭐
거. 이런 식으로 활약하는 그 위험에 처한 10대들은 teens in danger 하면 되겠죠. 위험에 처한 10대들 하고 싶으면 teens in danger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Okay, animals in danger 됐습니까? 뭐 animals in danger 하고 dangerous animal 하고는 다르죠. Dangerous animal은 lion, tiger 이런 애들이 dangerous animal이고요. Animals in danger는 북극곰 이런 애들이 animals in danger죠. 북극곰 같은 애들은 뭐라고요? Animals in danger, 위험에 처한. 됐습니까? Dangerous animal은 tiger, lion 이런 거. 됐습니까? Teens in action, 활약하는 10대들. 자, 1번 문장. 근데 한번 봐보자. 오케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르잖아. 그쵸? 국어적인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1번,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2번, for example. 오케이, 벌써 여기서 한 토막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 토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토막이, 이걸 보고 패러그랩입니다, 패러그랩. 패러그랩으로 나누기. 됐습니까? 이거 왜 하느냐? 그래야지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고요. 이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 했지라는 것도 잘 생각나게 하는 게 패러그랩으로 자르는 겁니다.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놓고 그럼 for example에서 시작했어. For example, Carl and Olivia Rice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오케이, 그럼 이번에서 3번 그대로 가야죠. 패러그랩이 이어지죠.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아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How were they able to hear that? 그쵸? 그 다음에 Let's hear from Carter 까지가 하나의 패러그랩으로 묶이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each adopted a cheetah. 이어집니다, 6번에서. Did we raise cheetah at home? No. We donated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9번 이어지고요.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계속 이어지는 패러그랩인데요. 근데 우리가 계속 뇌라는 게 계속 가긴 좀 힘들어. 그래서 요 정도 한 묶음으로 묶어줄 수 있어.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까지. 하나의 어떤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6번부터 10번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끝에 10번 문장 이렇게 되었다로 하나의 어떤 약간의 마무리가 져지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1번 문장은 A few years later 이런 말로 시작해. 그러니까 약간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죠. 이건 논술 시간에 하는 거죠, 이런 거. A few years later, with help from our parents,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됐습니까? 여기 시작은 어디까지 가면 갑시다.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Okay, we also가 붙었어. 그렇죠? 13번에 중요한 also가 붙었어.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뭐 12까지 한 다음에 13 새로 시작하면 안 돼. Also라는 말 때문에. 됐습니까? 쭉 가져와야 되는 거야. We also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our friends about them. 14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데요. 오케이. 어이구. 14 시작을 보세요. Then one day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또 형성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 Then one day, a terrible oil spill occurred in the Gulf of Mexico. 됐습니까? 오케이, 14에서 15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All of the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We had to do something. 됐습니까? 자, 원래는 더 이어지는데 그래도 살짝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개 묶어주고요. 그러니까 16번 문장에 We had to do something 이란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 그쵸? 우리가 뭔가 해야만 했었다 이 뜻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something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니까 새롭게 살짝 시작해도 되겠죠. We had to do something의 something을 설명하는 거 시작됩니다. We started collecting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pet catt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네, 요렇게까지 가져야 되겠다. 보니까. 자, 그래서 we had to do something에서 바로 그 something을 설명하는 17번 문장까지 요렇게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좋겠네요. 왜냐하면 18번 문장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18번 문장의 시작이? 그렇죠. 뭔가 또 시간적인 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다른 걸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4 months later, our family drove to the Gulf of Mexico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and help to save the animals. 이거 문법 할 때 나왔던 문장이죠? 네. 그 다음에 while we were work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그 다음에 something very useful하고 연결이 되네요. 여기서 또 something very useful 했으니까 그 something very useful이 뭔지 설명하는 20번 문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something very useful이 뭔데? 뭔가 매우 유용한 어떤 것이 말이죠. We love, 우리가 배웠는데 뭔가 매우 유용한 것들을 배웠다. 뭐 유용한 거 뭐 배웠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ew up. That way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22번 이어지나 봤더니 I never knew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일단 여기까지 가볼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더 이어지지만 약간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On our last day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됐습니까? 조금 다른 액티비티를 하죠. 앞에 거랑은. 그렇죠?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그래서 23번부터 새로운 얘기. She told us that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진짜 그런가?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나 오일 스필이 아니네요. 그렇죠. Plastic waste.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we came home이죠. 요렇게 묶이네요. 됐습니까? 하나의 paragraph. 그러니까 23, 24, 25는 marine life specialist를 만나고 나서 뭐 했는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26번부터 After we came home, we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this, 추가죠? 이어지는 게 좋겠죠. Our organization continued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문장 한 묶음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문법 할 때 나왔던 문장이고 그 다음에 What we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e first step.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패러그래프별로 묶어보는 작업 먼저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왜 이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지 됐습니까? 이런 능력이 고등학교 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은 읽어볼까요? 매니? Ma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거 하겠죠. 그렇죠? 이거 해보겠죠? 1, 2, 3, 4, 5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For example, how an alien last night has become okay.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 만들고 있는 중이 무엇을 무엇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됐습니까?
예를 들어 됐습니까? 뭐에 예를 들어?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의 한 예로서 됐습니까? Carla, Olivia, Rise have become leaders. 뭐가 뭐를 해왔다? 리더를 해왔다. 리더 역할을 해왔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n saving animals. 어디에 있어서 동물들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고 뭐 이거 넷 중에 뭐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 doing 뭐 하는 데 있어서 할 때 됐습니까? 구하는 데 있어서 in saving. save의 여러 가지 뜻 중에 뭐 뒤에 뭐 in saving animals니까 얘들을 뭐 저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절약하지도 않고 됐습니까? 오케이. For example 대신 쓸 수 있는 거 어휘할 때 얘기한 적이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rter and Olivia Rise에서 Carter는 무슨 네임이야? 카터는 무슨 네임이에요? 무슨 네임도 무슨 네임 무슨 네임 이렇게 있잖아. 우리도 성이 있고 이름이 있듯이 카터는? 올리비아는? 라이즈는? 뭐 그런 얘기도 살짝 해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됐습니까? 예? 네? 선생님 안 그랬어요? 아니요. 아 네. 귀가 썩었군요. 그 다음 이가 주요 문법이 나옵니다.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big difference. 아, big은 없구나. 뭐 big note 되겠죠. A big difference in the world. 오케이, 그리고 although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despite, in spite와의 관련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땅콩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보일 거고요. 그 다음 actually 같은 경우에 뭐 바꿔 쓸 수 있는 비슷한 의미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a difference 뭐 make a big difference 이거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로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죠. 오케이. 그런 얘기 뭐 only를 통해서 얘들이 더 보잘것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개구리가 더 많이 움츠리면 더 멀리 뛸 수 있잖아. 됐습니까? 더 얘를 쪼그라들게 만들면 이게 더 커 보이겠죠. Only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까요?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그 다음에 6번도? 9번도? Let's see Carter. 오케이. 자 이거 다 안 읽었군요. 2번, 3번, 4번, 5번 다 읽어봅시다. For example부터 do that. Let's hear from Carl까지. 오케이. 그래서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은 뭐 요런 부분 were able to 뭐 굳이 뭐 요 부분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 뭐 알고 있죠? 오케이.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그 다음에 do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럼 do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3번까지 배웠구나. 아직은 곧 4번 배울 거고요. 강조의 두가 마지막 두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hear from Carter. 이거 뭐 하기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돋보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는 1, 2, 3, 4, 5 누가 더?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그래서 삼형식이죠? 그렇죠. 삼형식의 목적어 몇 개? 한 개. 여기도 What이. 사형식? 그렇죠. 그렇죠. 사형식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세상에게.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어?
더 좋은 곳을 세상아 더 좋은 곳을 받으렴 이러면서 만들어주고 있죠. 아, 5-1. 그래. So, so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이 문장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됐습니까? 세상이 되어가는 중이다. The world is becoming 무엇이 a better place가 누구 덕분에 Thanks to many young people. 하고 갔죠. 세상이 is becoming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 덕분에? 많은 젊은 사람들 덕분에. So란 말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 2, 3, 4, 5, 5-1. 그래서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5형식 5-1의 대표는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다. Call, make A, B, A를 B로 만들다겠죠. 그렇습니까? 대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Make A, B 해갖고 A가 받는 사람이고 B가 A에게 주어지는 물건이라면 그러면 4형식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수여 동사라 그러잖아. 그때는 주는 동사. 근데 이건 주는 동사가 아니야. 뭐 세상이 더 나은 곳을 봤냐? 그래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가 될수 없단 말이야. 사형식에 메이크가 사형식으로 쓰였다고 오형식으로 쓰일 때 공통점은 명사 두 개가 온다는 점이야. 근데 사형식일 때는 얘가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 그랬고. 얘를 보고는 직접 목적어라 그랬죠. Make you, 뭐, a cake,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럼 you are a cake는 아니잖아. 그건. 됐습니까? 걔는 사형식인데, 얘는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잖아. 그러니까 얘는 5-1이더라. 오케이.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for example. 뜻은 예를 들어줘. 같은 말은 for instance였죠. instance. For example of them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예로는 그러니까 이제 cut 이 사람 얘들에 대한 정보가 이미 얘가 이 윗문장하고 연결시켜서 for example 나오고 나서 얘들이 등장했으니까 얘들은 나이가 0인데 얘들이 are making a world a better place 하고 있는 애들의 예를 든 거죠. 애들이 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카터하고 올리비아는 first name 또는 given name이라 하죠. 그러니까 너를 예로 들면 지인에 해당되는 거죠. 됐습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이름이죠. given name 또는 first n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rise가 last name 뭐 또는 family name이죠. 너를 예로 들면 김이 해당되는 거죠. 성. 그래서 올리비아 라이스하고 카터 라이스하고 올리비아 라이스. brother and sister 관계죠. 남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카터는 남자 뭐 오빠고요. 얘가 여동생이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암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have 오는 거 당연하고 완료경험 계속경과 중에 아까도 살펴봤듯이 계속이죠. 계속 리더가 되어 왔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saving animals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save의 형태는 빼박 얘밖에 안 됩니다.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죠. 현재분사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물들을 구하는 것 in에 있어서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have become leaders.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짜 얍삽하게 리더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대인데 수의 일치.
그게 뭐 진짜 너무해요. 그런 사기 중1 때 많이 치는데. 중3 때는 덜 치지만. 맞습니까? 고등학교 때 갑자기 사기, 그런 사기 갑자기 치면 애들이 당황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걸 내가 왜 못 봤지? 이러면서. 리더스 수혜일치, 복수형. 오케이. 그 다음에 although Carter and Olivia are only teenagers. 아까 뭐 여기에 뭐랑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죠. 꼴랑 뭐밖에 안 되지만 10대밖에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입니다. They have actually를 넣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어찌시를 부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They have actually made, 그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왔다. A difference, 큰 변화를 in the world, 세상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뭐 실질적인이란 말을 넣어서 얘들이 이제 어떤 구호나 외치는 이런 정치인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활동가라는 사실을 액티브한 애들이란 걸 액션, teens in action하고 어울리는 어떤 그런 거죠. 물론 단어는 관계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have made,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됐습니까? 자, 그래서 although 대신에 뭐 though 되죠. 그 다음에 또 even though도 되죠. 하지만 even if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even 이게 가정하는 게 아니잖아. 걔들이 10대가 아닌데 10대라고 치자. 치더라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팩트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고요. 비록 10대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좀 억지스럽지만 뭐 내가 얼도 꼴도 보기 싫고 뭐 더 이분 더 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할 거야. 이 부분에 내가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디스파이트 their young age 정도 넣을 수 있겠죠. Despite their young age. 이게 무슨 뜻이야? 그들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땅콩 못 그리죠. Despite their young age. In spite of their young age.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비슷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Despite their young age, 그들의 어린 나이, 그것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뒤에 땅콩을 그릴 수 있죠. They are only teenagers. 그러니까 여기는 언감생심, despite나 in spite of 따위는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Okay, they have actually made, 실질적으로 만들어 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ifferent 있다 보면 안 됩니다. 알죠? make의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명사 형태가 와야 되고 different는 다른 형용사고 difference라는 명사가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were Olivia and Carter able to do that? 됐습니까? 카터와 올리비아는 어떻게 저런 일을 과거에 할 수가 있었을까? 과거에라고 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be able to 능력이죠. 그래서 were they able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건 how could they 끝입니까? do how could they do that?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방법 묻는 거죠. 예? 아, 네. 예, 방법 묻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네.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대세에 대한 얘기 해보면 How were they 이제 두 대세에 대한 얘기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죠. 디퍼런스까지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는 뭐다? 세 번째 배운 거죠? 그게 뭔데? 그렇죠. 대동사.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Let's hear. Shall we hear from Carter? How about hearing? What about hearing from Carter? 그래서 뭐 하기? 제안하기. How about hearing from Carter? Shall we hear from Carter? Let's hear from Carter. 이렇게 되었고 이런 말로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화자가 바뀝니다. 스피커가 바뀌죠. 그래서 6번부터 스피커는 누구다? 여기에 I가 바로 카토로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뭐 테드라고 알아요? 테드 토크? 툰베리 같은 애들이 이름 알리기 시작한 게 테드 토크 이런 거 통해서 했거든요. 비영리 단체인데 뭐 세상을 바꿀 뭐 10분 뭐 이런 모토를 갖고 있고 뭐 좀 뭐 아주 색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세계 곳곳에 테드 센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소개하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회자 얘기한 거고 마치 이제 여기 이제 카터가 등장하겠죠. 박수 받으면서 와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so when I was fiv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입니다. 예. 예. 가능한 건 뭐 infect가 있는데 infect 같은 경우에는 위치 actually 여기 가도 되고 infect는 여기만 되고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돋보기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어떤 핵심 단어냐? young people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월드를 better place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young이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는 many people are making 이렇게 안 하고 young이란 말을 넣어서 비록 나이가 어려도 뭔가 뭐 남들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엄청난 일도 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냄새가 첫 문장에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고 young people이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라는 예로 뭐 Carter and Olivia Rice라는 Rice네 집에 뭐 지인이 지우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리더가 되어 왔는데 in saving, in rescuing 참 해도 되겠죠. rescue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면 되겠습니다. in rescuing animals, in saving animals. 그래서 얘들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데 동물들을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하는데 특히 관심이 있었고 그쪽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비록 어리지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비록 어리지만 뭐 현재 완료로 실질적으로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어디에서? in the world에서 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카터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자 이거 참 책 제목 전체 1과 전체 제목입니다. 그쵸?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enough to do죠. 됐습니까? 얘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죠. 그럼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그렇죠. 충분히 일대 특징은 뒤로 가죠. 충분한 돈. 그렇죠. 충분히 어린 young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는 아니고요. 부사정법입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린 세상을 바꾼 만큼 어린. 그래서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밉니다. 얘가 어떤 시기 때문에 얘도 어찌고요. 투부정사의 무슨 정법이다? 부사정법이다.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꾼 만큼 충분히 어린. 투부정사 빼박 다른 형태 안 되고요. 투부정사 밖에 쓸 수가 없다. enough to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제목입니다. Teens in action. 형용사 구가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 있다. Teens in danger. 뭐 위험에 처한 10대들. Teens in action. 활약하는 10대들. 일단 첫 문장이 많은 젊은이들이
진행형 시제죠. 만들고 네. 있죠. 무엇을? 세상을. 뭐로? 더 나은 것으로.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what? The world. What? Place. 됐습니까? So,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5-1이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애들 이름 나오고 현재 완료로 뭐가 대화 떼주고 저 리더가 대화 떼주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Carl and Olivia rise. 자 현재 완료로 표현해줘. Have become what? Leaders. Where? In saving animals. For instance, they have become 현재 완료 계속 리더가 복수형 in saving in do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young people이고 얘들도 the world를 a better place로 만드는데 특히 얘들은 saving animals 하는데 아주 으뜸 선두적인 역할 어른들보다 리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뭔 얘기가 나와요? 이거의 주요 문법이다. 등장시키죠. 뭐? 비록 10대지만 꼴랑 10대지만 그들이 현재 완료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죠. 세상에서. 그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Teenagers. They have what? 됐습니까? Although they are only Cato and Olivia Rice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have plus pp 계속죠. 계속 difference를 만들어 왔다. Where? 세상에서. Although, even though 안 꼴도 보기 싫어. They are only teenagers, but 됐습니까? Okay. Despite their young age. Despite 어떤 것. In spite of their young age. 됐습니까? Okay. 그러면 이제 자 얘들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 방법이 궁금하죠. 과거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 과거 능력 표현이고 방법 묻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How were they abl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됐습니까? 또는 How were they able to be leaders? 아, become이 낫겠네. be는 안 될 테니까. How were they able to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됐습니까? How could they do that? How could they do that? 그 다음에 제안하죠. 소개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하기 From Carter. 됐습니까? Let's hear from Carter. 오케이. 그래서 지금 원래 해야 될 거에서 뭘 못했냐? 이거 못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심화학습 하고 나서 계속 됐습니까? 심화학습 첫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할 차례라고 얘기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